하나 둘 셋. 소울링 엔시티. 안녕하세요, 엔시티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준비된 네. 이모티콘들을 사용해서 질문에 네.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네, 정말 많은 이모티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Go. 첫 번째, 오늘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나요? 엥? 무엇을? 이거 제가 안 되죠. 공포를 먹었나요? 아, 저 이거. 나 뭐 먹었지? 나 기억이 안 나. 나 기억이 안 나. 나 런쥔이 사랑 먹었어. 저는 아침에 사랑을 먹었어. 사랑을? 어? 저는 아침에 사랑? 신이 사랑을 잔뜩 먹었어. 아,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초록색 신이 색깔. 다음 질문. 오늘 네, 촬영은 어땠나요? 100점! 어. 와, 나 저거 들려있었는데. 난 10점 만점에 10점. 오늘 햇빛이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가 필요해 보였어. 마음에 들었다는. 눈부셨대. 하늘 위로. 하늘 위로? 좋아요. 천국이었다요? 재밌는 약간 좀 눈이 최선이에요. 사실 네. 아니, 정말 정말 TMI지만 오랜만에 스케줄을 하기 때문에. 맞아, 우리 휴가 아니, 휴식 전... 우리가 휴일 좀 받았다가 오랜만에 스케줄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아, 진짜로요? 네. 아, 물론 너무, 두 분은 물론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다음. 저는 그렇습니다. 1인을 향한 마음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아, 이거 오케이. 그럼 나 또 이거 왜? 아, 이거는 좀 재밌게 볼까? 이거 해야지. 요겁니다. 자, 런쥔 씨 왜 그거 뽑으셨어요? 아, 거의 ASMR이었어. 아, 다음 제노 씨는요? 100점짜리. 아이, 좋아요. 재민이 뭐 골랐어? 나 이걸 바꿔야겠다. 어? 돈 많이 보세요. 새해에 다가오니까 신인들 모든 돈 다 쓸어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다 우리 매트 씨는 왜 그거 보셨어요? 그냥 그건 절규잖아요. 그때 약간 닮았어? 닮았대. 이거랑 얘랑 약간 닮았어. 너도 좀 닮았어. 저는 부끄부끄 이걸 받았어. 오케이, 넥스트! 멤버들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어? 멤버들을? 멤버들? 야, 또 어디 갔어? 저기 갔어. 아이, 악마들. 어렵다. 모르겠어. 나 유령할래. 아, 여기 마땅히 이모티콘이 없네요. 바나나로 해? 아니야, 아니야.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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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좀 안 그거 아니야. 왜 그거죠, 재민씨? 네? 누가 상처를 줬어? 저희는 사랑이 좀 어려워. 칭찬하면 드림 멤버가 아니에요. 사랑이 좀. 나 우리 철러씨는 왜 그거 뽑았어요?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해찬이는 왜 똥이야? 저는 아이스크림 멤버들이 사실 똥 같아요? 이건 되게 건강한 거예요. 초코 아이스크림이구나. 아니, 너무 잘 쌌네요, 이거. 똥인데 너무 건강한 거기 때문에 멤버들이 굉장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마크 씨는 왜 자기 사진 들고 왔어요? 우리는 우주 정복할 거기 때문에. 와우, 와우. 우주에 사람이 사나요? 태주 씨. 제가 말한 거죠. 너무 눈부셔서 보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저는 뭔가 약간 서로가 서로 놀리는 어떤 그런 느낌. 맞습니다. 눈이 짝짝이네요. 우리 런쥔 씨는요? 저는 그냥 뭐예요? 어떤 느낌? 딱딱 이거네. 맨날 하던 표정이다. 할 말이 없다.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러니까. 이러니까. 넌 똥이야. Next. 본인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나를? 아, 이거 저요? 아, 뭐하지? 뺏겼다. 뭐하지? 어, 나 햄버거 좀 빨리. 이상아. 아니 근데 아예 치워. 저기 치워. 나 누가 해야 돼? 지금 딱 위험해.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 맞는 거 같아. 저는 제 자신이 100점을 100점이에요?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점이에요. 아직이에요. 아직 부족하지만 100점을 향해 향해 달려가고 있다. 목표 100점 만점에 100점. 아, 100점 만점에 100점. 아직 거 어렵구나. 난 철로 씨는? 저는 딱 저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도 이러고 왔어요. 아, 오늘 아침에도 이러고 왔어요. 선글라스를 진짜. 진짜. 오늘도 아침에도 이러고. 저 항상 이러고 다녀. 네, 맞아요.
태민이시죠? 똥이야? 똥이죠. 아니야, 재민이도 아니야, 너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저는 일단 똥을 상당히 좋아해요. 건강. 아니 근데 재민이는 확실히 똥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이제 건강의 의미는 모든 게 다 똥에서 시작돼요. 나도 이거 고려를 했어. 왜냐면 이게 하루의 시작이 중요해. 시원생기면 이걸 진짜 그렇긴 해. 하루 아침에 이거 잘 나오면 하루가 기분이 좋아.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아니 내가 알려주고 싶었어. 나중에 인스타에 올려. 이 정도 똥을 쌀 정도면. 네? 런쥔 씨는 왜 그거 뽑으셨어요? 열수가요. 와, 인정했어. 뭐야, 뭐야? 뭐야? 드디어 공개한 거. 아, 너 진짜로? 진짜로? 와, 잘했어. 그런 솔직함을. 요즘에 이런 게 재밌는 거 같아. 지선 씨인데. 지선 씨도 뭐예요? 저는 조화롭다. 아? 조화롭다고. 근데 몸에 안 좋네. 귀엽다. 아, 그러니까 햄버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조화롭습니다. 제노 씨. 제노 씨는 왜 바나나 뽑았어요? 저 왜 바나나 뽑아줬어요? 우선 제노 씨가 이 근육. 아. 이 근육을 위해서 맨날 바나나를 챙겨 먹어요. 아, 그리고 또 지금 진짜요? 옷이 또 바나나의 색깔이기도 해서 제가 바나나 추천해줬습니다. 바나나. 그럼 저는 왜 이거 몰랐어요? 근데 진짜 이거 안 있었는데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마크 형 이 사진 언제 찍었어? 프로필 사진. 셀카야? 약간 형 웃을 때. 아니 아 진짜 형. 아 나 진짜 미안한데 다른 건 괜찮거든. 근데 이 모 이 모양이 비슷해? 아니 그러니까 형 핸드폰에 이렇게 되면은 모양만 안 비슷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은 핸드폰 열려. 이렇게 되면. 오케이 다음. 앨범 작업이 끝났을 때 본인의 반응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합니다. 이번 앨범으로 하자. 이게 그 비트박스. 비트박스? 아니야. 비트박스는 비트박스 비트박스지. 아, 나 진짜 솔직하게 할게요. 난 항상 솔직해. 저는 이번 비트박스 이번 그 리팩으로 제가 처음으로 수록곡 타이틀 이렇게 새로 추가한 노래 세 개 있잖아요. 네. 세 개인가? 세 개. 네 개다. 네. 타이틀 하나, 수록곡 세 개인데 네 총 네 개인데. 어, Sorry Heart. 아, 맞아. 마지막 인사 별밤. 그렇지. 딱 제가 네 곡을 처음으로 제가 다 제 취향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랑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기분 너무 좋았어요. 계란을 깨고 끓일 때 무슨 소리 나요? 우리가 이거 삼겹살이네. 우리가 약간 그랬다고 난 생각을 해. 우리 타고 있다고? 그 타고 있다고? 몰라. 약간 K-POP을 읽히고 있다고? K-POP 붓고 있다고? 아, 사실 몰라. 익히고 있는 거. 우리가 뜨겁다고. 우리 재민 씨. 아, 아직 못 골랐는데요. 네. 다른 멤버 먼저 아시죠? 네, 재민 씨 왜 또 뽑았어요 또? 마치 다 싼 느낌이죠. 아, 리팩까지 완성했다. 네. 마무리했다. 딱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 완벽합니다. 똥을 아주 좋아하는. 네, 전 똥을 좋아해요. 네, 연진 씨 이제 그냥 멋있었다 이거. 아, 멋있네. 지선 씨 또 왜 저래요? 아, 나 솔직히 나 진짜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저는 사실 아쉬웠다 하기만 해봐 너. 아니 근데 아니야. 지성이는 아쉬워했어. 아니, 왜냐면 솔직하게 끝내주세요. 지성이는 아쉬워만 했어. 왜냐면 아, 그때 나 알아. 그때 녹음했을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걸리고 나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녹음해가지고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녹음해서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막 준비 과정이 딱히 난 되게 아쉬웠어가지고 나는 비트박스 곡 자체가 뭔가 네 저는 되게 좋았지만 조금 아쉬웠다. 언제쯤 어우 이번 앨범 좋았다. 근데 항상 그런 아쉬워야 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항상 진짜. 아쉬워야 다음 앨범을 또 더 열심히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재현 씨는 왜 놀랐어요? 벌써 끝났다고? 어 귀여워. 하찬 씨는요? 저는 이제 저희 멤버들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스태프분들 굉장히 영혼을 갈아서 매번 앨범을 작업하기 때문에. 이 앨범 작업이 끝나면 다 그냥 이렇게 피곤해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잘 자요. 그렇지. 네. 자, 지선 씨. 네, 이렇게 이번 코너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즐겁게 보셨나요? 네. 저는 즐겁게 보냈어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Yes. Yep. 안녕. 펜션 팬.